네, 아까 전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그 디지털 카메라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서는 제가 카메라가 그 촬영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카메라가 빛을 통해 들어온 빛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올 때, 이때 조리개나 나를 통해서 빛을 한번 걸러주고요. 두 번째, 셔터에서 빛의 시간을 정해준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일련의 것들이 노출, 빛을 제어하는 역할도 하긴 하지만, 한 가지씩, 죄송합니다. 한 가지씩 더 일을 한다고 했어요. 조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심도라는 걸 조절한다고 했었고요. 셔터라는 아이는 운동감을 제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요. 외워두셔야 되고. 지금 오늘 이제 그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나 있나 없어야 됐죠. 자,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카메라 첫 수업할 때 이제 하는 건데, 항상 친구들이 물어봐요. 아니 뭐 선생님 이건 뭐 아저씨 이건 뭐 오빠는 아니죠? 그렇죠? 삼촌 이건 뭐 이런 막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사진 잘 찍어요? 사진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제가 상황 따라 틀리긴 하지만 이렇게 물어보긴 해요. 아니 그러면은 운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리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반대로 여쭤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어떻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찍어보는 수밖에 없는데, 찍어보면 늘긴 늘어요. 100% 늘긴 늘고 엄청나게 늘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조금만 더 도와드리면은, 방식을 알고 그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면은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지론입니다. 지론이고, 많이 찍어보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카메라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직업으로 할건 아니고요. 취미로 하면 정말 좋은 취미입니다. 옛날에 뭐 패가망신하는 3대 취미 중에 하나가 카메라였는데요. 요즘은 이 카메라가 사실은 전자제품으로 들어가요. TV처럼. 그래서 그 관세도 안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굉장히 접근도 쉽고, 옛날에는 필름 값도 많이 들고, 뭐, 어디 출사 가면은 뭐 하고 하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좋은 장소들과 너무나 많은 그런 좋은 그런 사람들도 많고, 커뮤니티도 많기 때문에 정말 좋은 취미 같아요. 막 다니면서 정말 뭐,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아니면 연인도 보고, 여러 가지 좋게 되는데, 필름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인화도 요즘은 많이 안 하고 컴퓨터로 보실 수 있으니까 전 정말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혹은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찍어서 내가 한번 볼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 뭐지? 이거는 뭐 여담이긴 한데, 셋째 시간이니까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여담이긴 한데요. 그 여러분 DSLR 카메라 혹은 뭐 요즘은 핸드폰 카메라가 대세잖아요. 요즘 잘안 들고 다니시잖아요. 잘안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대개는 이렇게 핸드폰 카메라로 많이 촬영하시게 되는데, 뭐 어떤 것이든 좋아요. DSLR이면 더 좋겠죠. 아무래도 화질이 좋으니까. 이런 카메라가 보면은 핸드폰 카메라가 너무 좋아 하지만, 사실은 아무리 핸드폰 카메라가 좋아도 DSLR로 찍은 사진만큼 좋진 않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장담할게요. 대충 찍어도 DSLR만큼 좋진 않아요. 근데 기본적인 룰은 지켜야겠죠. 노출을 잘 지키거나, 아니면 구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봐야 좋겠지만, 뭐 사담이고. 일단은 뭐 핸드폰 카메라도 좋아요. 디지털 카메라도 좋아요. 요즘엔 디지털 카메라도 동영상 기능을 지원 많이 하잖아요. 미러리스도 많고, 얘도 당연히 핸드폰 카메라도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동영상도 찍을 수 있고. 저 여러분들께 진짜 부탁드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 번쯤 해보라는 걸 수도 있고, 근데 도움 될 만한 거는 뭐냐면요. 카메라를 가지고 한 부모님을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 얼굴 언제 봤어요? 언제 본 기억이 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니, 나 자주 보죠. 자주 보는데 제 부모님 얼굴을 거의 잘안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부모님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언젠지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잘 없는 것 같아요. 대개는 어머니 막 뭐라 하시죠? 뭐밥 먹었니? 뭐 하면은 대답은 잘하죠. 뭐 싸운 관계가 아니니까 대답은 잘하는데, 항상 저희 어머니 목소리는 제 뒤에서 나는 것 같았어요. 항상 어머니 아버님은 저를 보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되게는 제가 하는지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한다거나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논문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게임을 한다거나 했을 때 어머님, 부모님들은 저를 향해서 제 모습을 보면서 얘기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더 그런 것 같거든요.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정도는 이런 DSLR 카메라 혹은 뭐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서 부모님 앞에 딱 앉혀놓고 한번 영상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은 좀 새롭게 다가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나중에라도 부모님이 정말 좋은 데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서 더 생각할 일이 많을 수도 있겠죠. 뭐 물론 여러분들이 영상을 많이 찍어서 볼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지금도 놀러 가면서 찍는 사진이나 영상도 많겠지만 한 번 정도는 그냥 조용한 방 안에서 부모님 영상을 찍으면서 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오늘 어땠어? 뭐 죄송합니다. 오늘 어땠어? 뭐 엄마 아빠 뭐 사랑해 뭐 이런 단어들 뭐 여자친구들은 굉장히 많은 그렇게 쉽게 많이 잘 하셨겠지만 남자들은 잘 안 되거든요. 남자들은 그 좀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굉장히 어색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에 여자친구가 많습니까? 아니면 부모님 사진이 많습니까? 한번 보세요. 핸드폰에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진이 많은지 친구들 사진이 많은지 부모님 사진이 많은지 아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혹은 뭐 내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 내 친구가 뭐 어저께 했던 일 다 알겠지만 절친 같은 경우엔 내 친구는 뭐 노래 부르는 거 싫어해 뭐 이렇게 알겠지만 부모님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 혹은 뭘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뭘 싫어하는지 아세요? 이런 거 간단한 것들이라도 한번 녹화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잡소리였고요. 근데 한 번 정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좋을 것 같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사진을 항상 누가 저한테 물어볼 때 잘 찍냐고 물어보잖아요. 저는 항상 많이 찍어보라고요. 많이 찍어보라고 하는데 그독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은 이런 DSLR이나 뭐 이런 카메라 같은 뭐 그냥 핸드폰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사진이 흔들려 나온대요. 아, 사진이 흔들려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노출이죠. 빛의 밝기는 사실 다 잘 맞아요. 그렇죠? 뭐 찍으면은 뭐 굳이 뭐 찍으면은 뭐 딱히 어둡거나 밝게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흔들릴 경우가 있어요. 흔들릴 경우. 아, 진짜 안타깝죠. 내 가장 멋있는 순간에 사진을 찍었는데 막 사진이 흔들리거나 안 나올 경우는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 첫 번째 시간은 사진이 안 흔들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요, 정말 황당한 말이지만 잘 찍으면 돼요. 잘 찍으면 되는데 어떻게 잘 찍냐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항상 그 기본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기본이 정말 중요합니다. 카메라를 촬영할 때 그 셔터 스피드를 통해서 우리가 운동감을 제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셔터 스피드를 통해서 운동감을 제어하는 것도 맞는 얘기고요. 그거에 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파지법이에요. 파지법이 뭐냐면은 카메라를 잡는 법입니다. 카메라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사진이 흔들리거나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얘 같은 경우는 캐논이에요. 캐논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카메라인데요. 캐논 미사일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촬영할 때는 되게 사람들이 슈팅이라고 해요. 쏜다는 말이에요. 슈팅이라고 해서 쏜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아니면 뭐 게임을 잘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에임이라고 조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서든은 너무 오래됐나? 서든이나 아니면 뭐지 뭐 카스 아니면은 뭐였지? 배틀그라운드 그렇죠? 배그 같은 게 보면은 막 움직이면서 쏘면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 에임이라고 하는데 조정대가 안 맞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사진 찍을 때 그냥 사진을 멋으로 찍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찍다 보면은 날씨가 밝지 않은 이상 100%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카메라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먼저 사진이 안 흔들리고요. 사진이 흔들리지 않게 찍히면은 사진이 일반적으로 죄송합니다. 사진을 카메라를 잡을 때 정확히 잡고 촬영하시게 되면은 사진이 굉장히 선명도가 올라가고 사진이 쨍해 보여요.
기본적으로 한 칸 먹고 들어간다는 거죠. 하시게 되는데 일단은 뭐 DSLR 같은 경우는 잡기 쉽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를 그립이라고 하거든요. 그립이라고 하는데 되게는 마그네슘 바디는 되게 미끌미끌한데 이 손 잡는 부분은 고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보급형 카메라긴 한데 좋은 카메라는 다 가지고 덮여 있을 수도 있겠죠. 내 같은 경우는 이만큼 덮여 있어요. 이만큼 그 가죽 인조 가죽이죠. 인조 가죽 덮여 있는데 그 이유는 미끌리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 공학적으로 옆에 살짝 파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지, 검지, 중지죠. 그렇죠. 엄지와 검지는 대개는 중지를 요 사이에다 놓고요. 카메라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엄지는 뒤에를 보시면은 여기도 돼 있어요. 잡게 돼 있습니다. 안 미끄리려고. 그 다음에 검지는 셔터 부분들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쓱 잡고 얘를 잡고 얘를 지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제 손이 큰 편은 아닌데 이렇게 잡힙니다. 약간 작게 나왔어 그래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잡으면 좀 덜 미끄러지겠죠. 그렇죠. 되게 이렇게 찍은 친구들 없잖아요. 이렇게 잡게 되는데 이렇게 찍으면 돼요. 찍으면 되는데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얘를 이렇게 들고 찍잖아요. 우리가 들고 찍게 되면은 사실은 제가 아무리 잘 찍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촬영하실 때는 숨을 멈추고 찍으셔야 돼요. 찍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아니고 찍는 순간에 멈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딘가에 기대는 게 좋아요. 제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찍는다면은 찍잖아요. 찍으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바닥에다가 지지라는 거죠. 생각대 같은 것처럼 지지해서 찍게 되면은 좀 더 안 흔들릴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오른손으로 셔터를 누른다면은 사실은 이 아이 이쪽 손은 셔터를 누르는 역할만 해주면 돼요. 카메라만 잡고 이 아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바닥 부분을 손을 대주고 손으로 카메라를 움켜줍니다. 얘가 바로 멈추는 역, 내 몸을 고정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가슴 쪽에 견착을 시켜주고 사진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고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개는 이 왼손 아이가 카메라를 받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받쳐주고 오른손 아이는 셔터를 누른다고, 카메라만 잡고 셔터를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세게 누르면 픽픽 돌아가겠죠. 이것도 살짝 얘를 먼저 왼손으로 바디를 잡고 오른손으로 셔터 쪽 대고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DSLR 같은 경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핸드폰 카메라 많이 쓰실 거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대면 수업하면은 DSLR 갖고 있는 친구보다는 핸드폰 갖고 있는 친구 많을 테니까 제가 아마 내일 조사를 한번 더 해보겠지만 아무래도 배울 때는 제가 DSLR을 통해서 설명 많이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DSLR을 배우면은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미러리스나 아니면 컴팩트 카메라 같은 것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제가 조금 어렵겠지만 DSLR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 카메라도 쥐는 방법이 사실 있진 않지만 일단은 편하게 최대한 렌즈는 가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대개는 저 같은 경우 볼을 써서 많이 깨지긴 했지만 렌즈 부분을 항상 촬영할 때 닦아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사람 우리가 통화할 때 이렇게 잡잖아요. 잡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잡거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잡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대개 잡다 보거나 아니면 움직이다 보면은 이게 앞에 렌즈에 좀 기름이 좀 묻거든, 손기름이. 그래서 하지 마시고 옷 면 이런 재질 말고 면 티나 그런 간단한 걸 안경 따는 걸로 닦으면 좀 더 선명한 화질이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로 닦기 전에는 그런 그 안경 닦는 그거 뭐죠? 세무 같은 거, 세무 맞나요? 또 그걸로 한번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얘도 한번 닦아주시고 렌즈를 가리진 않으셔야겠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밖에는 센서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안 가리면 좋고 대개는 카메라 잡을 때는 편하게 최대한 몸에 닿는 부분이 많아야 돼요. 닿는 부분이 잡을 촬영할 때 이렇게 촬영하는 친구 있잖아요. 이렇게 찍는다! 이렇게 찍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대개는 꽉 잡고 최대한 몸에 안 붙이게 꽉 잡고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는 어떻게 입고 아이고 버그났나 봐요. 아하 어떻게 전화 끄도록 하겠습니다.
안 꺼져요. 껐다.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네요. 다시 켜겠습니다. 그래서 참 일이 많네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여튼 꽉 잡고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실은 서서 해서 하는 게 사실 좋긴 한데 서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에요. 지금 촬영을 더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일도 있어서 일단은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리개 셔터 말씀드리면서 자연스럽게 파지법도 다시 더 말씀드릴 거고 서 있을 때 촬영법 뭐 여러 가지 앉아 있을 때 촬영법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지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걸 할 거예요. 과제를 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과제 올려주는 뭐 여러 가지 그 채널이 있겠죠. 제가 한번 채널을 생각해보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카메라 잡는 포즈, 카메라 손만 요만큼 찍어서 앞으로 찍던 옆으로 찍던 하여튼 카메라 잡는 포즈만 해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는 그렇게 약간 단순한 통신 방식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집에 혼자 있어요 뭐 말은 하진 마세요. 집에 고양이라도 있을 테니까 고양이한테 찍어달라든지 아니면 부모님 집에 계시니까 아니면 뭐 친구들이나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뭐 간단하게 뭐 친구들 술 먹다가 한번 찍을 수 있는 거니까 가볍게 생각해 주시고 한 일주일 정도나 아니면 뭐 오늘 뭐 바로 찍어서 올려줘도 되고 편하게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카메라 찍을 때 포즈 같이 몸이랑 같이 찍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대개는 그냥 이렇게 찍는 것보다는 사실 몸에 딱 붙여서 찍는 게 정말 좋아요. 딱 붙여서 찍는 게 좀 더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 사진을 더 찍어주셔도 좋고 제가 사실 얼굴 못 보니까 얼굴 보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뭐 얼굴까지 같이 나서 찍는 것도 나쁘진 않고 뭐 그건 여러분들 판단에 제가 뭐 해주세요. 뭐 강제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찍는 거는 강제. 내가 뭐 몸 전체가 나오거나 하는 거는 뭐 선택? 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사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 파지법도 사실 한 시간 정도면 다 되는 건데 3시간짜리가 돼버렸네요. 일단은 오늘까지 이렇게 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좀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카메라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이제부터는 이거에 대한 기준으로 제가 쭉 설명드릴 거니까 DSLR이 없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빌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빌려서라도 하면은 카메라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뭐 카메라 기종이 틀려도 상관없고 카메라가 정말 옛날 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제가 조사할 때 어떤 카메라면 제가 미리 찾아보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어떤 카메라인지 뭐 사진 좀 찍어서 모델명 나오게 찍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맞춰서 수업 설명할 때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놀타 카메라 갖고 계시면 아니면은 소니의 미러리스 갖고 계시면은 제가 셔터 요겁니다 하면서 소니 같은 경우는 앞쪽 부분에 있어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서로 양방향 통신이 좀 돼야지 우리가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제 페이스대로 하고 내가 지금 친구들이 이해했을까? 지금 친구들이 잘 하고 있을까? 혹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걸까? 자고 있는 건 아니겠지? 여러 가지 알람 맞춰놓고 답장 쓰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들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는 좀 타이트하게 좀 빠르게 갈게요. 빠르게 갈 테니까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저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카메라나 아니면 제 피드백들을 빨리빨리 해주셔야지 제가 여러분들 쉽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수업 중간에 계속 제가 지금 그 채팅창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 댓글 달아드릴게요. 아니면 질문 제가 하면 질문란을 또 따로 만들어 드리는 게 나을래나 하여튼 일단 제가 고민을 조금 해볼 테니까 거기 여러분들이 뭔가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을 혹은 제 그 강좌의 밑에 따로 질문을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답답형을 편하게 써주시면 돼요. 제가 최대한 찾아서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좀 채팅창 떠드니까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또 편집하러 가야겠네요. 편집하면 또 한 3시간 훌떡 가시겠네요. 아 좀 그래요. 편집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